자, 워크북입니다. 수동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 이과의 2학기 주요 문법 수동태와 그리고 5형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30에서 30, 31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이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쓰임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지금 수동태의 반대말이 뭐다?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말이나 수동태라는 말이나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그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어가 들어온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오랫동안 쇄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오고 이런 거 막고 이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식민지 겪고 억지로 이렇게 이런 과정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뭐 갑자기 역사 얘기는 왜 하세요, 선생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영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주로 그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럼 일본 애들은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중국 애들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법적인 용어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지들도 영어를 배우려고 문법책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걸 또 일본 애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군데군데 너무 한자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 능동태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었어요. 뭐 내가 만들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녀를,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걸 보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능동태야. 자, 그렇다면 수동태라는 건 뭐냐? 그걸 거꾸로 누가 뭐뭐 되어진다라는 표현인데, 능동태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되면 누가 뭐뭐 한다 해놓고 여기 반드시 무슨 어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자, 수동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능동태에서 최소한 몇 형식이라고 얘기했었냐면 최소한 3형식은 되어야지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그러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변환하세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근데 봤더니 뭐 something happened last night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걸 가지고 수동태로 바꾸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해석해보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누가 다 해놓고 나서 따져보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웬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뭔 일이 어제 생겼어요? 야, 어제 뭐 뭔 일이 생겼다? Something happened last night 이랬어. 그럼 이건 몇 형식인지 따져봤더니 이건 몇 형식이기 때문에 1형식이기 때문에 막 무조건 기계처럼 last night was happened something by something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1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는 문장인 거야. 뭐 다른 2형식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he is a doctor 뭐 이거보다 조금 더 became 하자 그래. he became a doctor. 그래도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라 그랬더니 became 과거고, 그러면 a doctor was become by him 이따구로 하면 이거 또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이건 몇 형식이라서? 이건 2형식이란 말이야. 2형식 문장은 1형식, 2형식은 목적어 자체가 없어. 자, 그래서 수동태란 뭐냐?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가 된다라는 걸 의미로 바꾸면 누가 무엇을 뭐뭐 한다인데 무엇이 누구에 의해서 뭐뭐 되어진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럼 애초에 수동태라는 걸 왜 만들었냐? 자, 목적어를 더 강조하고 싶단 말이야. 뭐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뭐 50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 피라미드가 5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라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더 강하게 전달하고 싶단 말이야. 당연히 뭐 이집트에서 만든 사람들은 이집트인이겠지. 그게 뭔 중요한 정보야. 그렇죠?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 때문에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동태에서는 주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목적어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표현들이 있어. 뭐 내 지갑이 누군가에서 도난당했다 이런 거라든지. 됐습니까? 그런 표현들을 위해서 애초에 만든 게 수동태. 그래서 뭐 수동태 한자는 받을 숫자의 동작 동자 형태 태자 써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받는 형태의 문장이다 라는 뜻으로 한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어로는 뭐 active 얘는 passive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쓰임은 얘기했고요. 도대체 수동태가 왜 만들어졌는가까지 얘기했고요. 형태는 뭐 모든 동사는 몇 단 변신을 하는데 뭐 메이크를 예로 들면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뭐 특이하게 얘기하죠. 얘는 동사 원형이고 얘는 과거형이고 여기까지는 동사다. 근데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다. 만들다의 뜻을 당한 거니까 내가 만약에 얘를 만들었어. 그렇죠?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 뜻은 뭐 만들어진 이란 어떤 시야. 그러면 어떤을 문장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만 가지고는 문장이 안 되고 뭐를 뭐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행복한을 행복하다 만들어 주고 싶으면 be happy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수동태도 똑같이. 그래서 형태는 뭐가 된다? 가장 중요한 동사의 형태. 물론 뭐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오고 뒤에는 be 플러스 pp 형태 뭐뭐 되어진인데 합쳐서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의 주어였던 행위자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뒤로 간다. 그리고 이 정보가 중요하지 않거나 일반인이거나 뭐 by people이다 아니면 뭐 누가 봐도 당연히 by you다 뭐 by him이다 뭐 굳이 얘기할 필요 별로 없어 보인다 하면 생략해버려도 된다. 누군지 몰라도 생략해버려도 된다. 뭐 누군지 몰라서 생략하는 예로서는 뭐 my wallet was stolen 내 지갑이 도난당했어 누가 훔쳤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by someone 인데 그거는 어차피 모르니까 빼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be동사가 들어있어. 뭐 예를 들어서 it is 뭐 made 이런 게 있다 치자. 그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not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이걸 물음표 붙이라는 얘기야. 그럼 it is not made 하면 될 거고 is it made 하면 된다라는 게 부정문과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는 목적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고 b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지 쓰고 그 다음에 행위자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한다. 그래서 그녀가 사랑을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시제는 현재니까 그녀가 사랑받는다. She is loved. 누구에 의해서? By everyone.을 능동태로 바꾸면 뭘까요? 그렇죠. Everyone. 하면 어딘가 한 군데 틀렸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Everyone은 he나 she처럼 행동한다. 뜻은 모든 사람들이라서 안마, 선생님이 뭐 수업할 때 보면 안만 길어봤자라는 얘기 자꾸 하죠. 그게 이제 주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뭐가 올바르냐라는 거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주어 부분을 엄청 길게 만들어놔. 주어 부분을 엄청 길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전치사를 막 전치사 덩어리를 막 집어넣고 관계사 덩어리를 막 집어넣어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밤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저녁 식사는 뭐 맛있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주어가 엄청 길어. 주어가 뭐냐? 어제 밤에 엄마가 어제 저녁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저녁 식사가 주어야. 근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영어로 생각하면 it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was가 와야지 거기에 were 같은 게 있으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안만 길어봤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every 플러스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현재 시제 선택한 이유를 물으라 그러면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시제를 표현할 얘를 가지고 이거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있다고 소리하면 안 돼. 얘는 그냥 뭐에 불과한 거야? 형용사에 불과한 거야. happy가 시제를 표현할 순 없죠. He is happy냐, he was happy냐, he will be happy냐에 따라서 시제가 정해지는 거지. happy를 보고 시제를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의 시제는 얘는 아무 권한이 없고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비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된다. 자, 그럼 부정문은 it was not made by me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오케이. 그래서 the bridge was not built 여기까지가 선생님 맨날 끊어 읽기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가 다 부분이죠. 그래서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다 in the 1895 1895년도에 건설된 건 아니야 by them 을 왜 했는지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by them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뭐가 됩니까? they
They didn't buil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능동태니까 그들이 건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They didn't build a bridge in the 1895. 이렇게 돼야 된다. 됐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세요.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은 뭐 의문사례가 필요하면 넣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그 폰이 만들어졌냐, 뭐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냐, 중국 사이냐, 미국 사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Where was the phone mad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was the phone made? It was made in Korea.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Where was it made? 이런 식으로 PP라고 쓰면 되겠네요. Was it made? 그 다음에 뭐 행위자 넣고 싶으면 by 플러스 목적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칼질대로 해보랍니다. 누가? 이 의자가 행위자 누구? 너의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졌냐?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By your father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안만 길어봤자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봤으나 he가 될 거고, 그러면 Did he make this chair가 능동태가 된 거죠.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 Did he make this chair? 그러니까 Did he make this chair 하고 그 다음에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다만 하나는 수동태, 하나는 능동태.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오케이. 그 다음 거 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와인잔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왔고요. 깨졌었니? 그래서 그 와인잔은 언제 깨졌니? 라고 묻고 싶으면 broken by you. 그렇죠.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by you? By you 했죠? 그러면 얘는 능동태로 바꾸면 자, 일단 여섯 가지, 그렇죠. 질문 오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했니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when you, 그렇죠. When did you break the wine glass? 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When did you break the wine glass?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by you? When was it broken by you? When did you break it? When was it broken by you? When did you break it? 됐습니까? 하나는 비동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수동태고요. 하나는 비동사가 있으면 안 되죠. 능동태에서는. 일반 동사가 사용될 예정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고 나요. 수동태의 시제는 PP는 아무 권한이 없다. 앞에 있는 누가 비동사 부분이 뭐 was냐, were냐, am이냐, is냐, are냐, 아니면 will be냐, 아니면 뭐 또 be going to be PP일 수도 있겠죠. 뭐뭐 되어질 예정이다 하고 싶으면 뭐 it is going to be made, it is going to be made, 그것은 만들어질 예정이다, it will be mad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조동사 있는 수동태, 조동사 중에서 뭐 will 있죠. 그래서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will be made 해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be PP.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는 규칙이 있으니까 뭐 can be made, should be made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됐습니까? 수동태의 과정은 과거는 was made, were made, it was made, they were mad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국 음식이 미스터 챙에 의해서 무슨 시제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Chinese? 오케이. 그럼 바이 챙 있으니까 챙 누가 다를 만들어내죠? 챙 cooked Chinese food. 됐습니까? Chang cooked Chinese food. Chinese food was cooked by Chang. 왔다 갔다 능동태 수동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는 will이나 be going to를 쓰니까 will be PP, be going to be PP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탐에 의해 색칠될 것이다. 완성된 표현. 그렇죠.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By Tom 있으니까. Tom will paint the fence 하면 되겠죠. Tom will paint.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능동태인 거죠. Tom이 칠할 거야. The fence. Tom will paint the fence.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같은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수동태, 그러니까 should be made, may be made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만 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당위 표현이라 하죠.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조동사는 뭐다? should 됐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by people. 그러면 by people 있으니까 그렇죠. People should protect animals.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자, 이쯤 되면 he told하고 he was told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He told는 그가 말한 거고 he was told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해석적인 것들도 수동태를 배우고 나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가지고 그러면 문제로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자,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이 글을 읽고 참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 했는데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밑에 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수동태 해석도 주의하셔라. 자, 그 다음에 33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를 머릿속에 쭉 뽑아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우리가 왜 다루냐? 아까 전에 수동태 자체가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 능동태가 최소한 몇 형식이라 해야 된다? 3형식이라고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 세 형식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은 전부 다 물론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건 1형식에도 있는 거고 2형식에도 있는 거고 근데 3형식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목적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3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인데 그래서 사형식을 할 수 있는 동사들을 모아놓고 어떤 상자 안에 담아놓고 뚜껑을 딱 덮고 뭐라고 이렇게 밖에다 붙여놨죠. 그렇죠? 그 동사들의 이름은 뭐다? 수여동사다. 그래서 수여동사의 특징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준다, 가르쳐준다, 만들어준다, 사준다 이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다. 어? 목적어가 두 개라는 게 뭐 수동태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수동태란 목적어가 주어된다고 했으니까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였으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될 수 있다인데 다 되는 건 아니었죠. 됐습니까? 의미가 어색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어색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뭐 되어진다라는 표현 중에 뭐 사람이 쓰여질 수는 없다.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가 쓰여졌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쓴 사람 누구? 나에 의해서. 근데 그녀가 쓰여졌다는 안 되죠.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같은 경우에 그녀가 받았다 선물을 나에 의해서도 되고 선물이 주어졌다 그녀에게 나에 의해서 두 개가 다 된단 말이야. 하지만 뭐 글씨를 써주다 뭐 아니면 뭐 만들어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주다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주어로 돼갖고 수동태 만들면 사람이 만들어졌다 갖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주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물건이 구입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 이거는 되는데 그녀가 구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주어로 하는 간접목적어죠. 간접목적어
관전 목적어가 주어가 됐을 때 의미가 어색하면 그때는 수동태가 한 가지 버전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건 얘가 되는 거 문장의 형식이란 법에서 배웠죠. 사형식을 3형식으로 할 때 뭐 그러면 이제 I gave her the present는 사형식인데 I gave the present to her 된다라는 거 전치사 뭐 들어가냐는 거 우리가 야 이거 외워야 돼. 어떤 건 to고 어떤 건 for고 어떤 건 of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수동태에서 뭔가 이 자리에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와. 없던 to가 갑자기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없던 for가 갑자기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없던 of가 갑자기 나와야 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어떤 문법에서의 지식을 요구하는 거다. 사형식의 3형식 전환에서 어떤 전치사 to를 써야 되냐, 어떤 동사는 for를 쓰냐, 어떤 동사는 of를 쓰냐를 알아야지 가능하다라는 걸 다뤘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형식은 두 가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의 대표적인 예로는 gave를 들고 있죠. 얘는 두 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mom gave whom, me, what, some apple juice.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받았다 이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받았어요. given what 행위자 by mom 됐습니까?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사과 주스가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To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거를 mom gave me some apple juice를 3형식 바꿨을 때 mom gave some apple juice to me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아까 전에 여기에 지금은 2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거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이 형식 전환할 때 나오는 거 여기다 넣어줘야 돼. 받는 사람 앞에 to me를 쓰고 만약에 뭐 여기에 mom bought me some apple juice 였으면 이 버전은 안 될 거고 some apple juice was bought for me 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직접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 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가 되겠다? whom입니까? what입니까? what이 주어가 됐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예로 들었을 때 아까 some apple juice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였을 때 그래서 give, teach, tell, send는 to 쓰고 그쵸? make, buy, get, cook은 for 쓰고 ask나 inquire 뜻이 뭐라 그랬더라? 질문하다, 문의하다라 그랬죠. 얘하고 똑같은 뜻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ask A, B 능동태에서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던데 그게 뭐 간단한 예로 I asked her a question 이라는 게 있다. 근데 what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하고 싶대요.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 question was asked of her by me 가 돼야 된다. 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능동태에서 5형식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쵸? 뭐 5형식을 선생님이 일부러 막 나눠놨어. 뭐에 따라서 선생님이 나눠놓죠? 문법적으로 5형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형식에서 뭐 5-1이니 5-2이니 5-3에 아이고 여기서 끝나서 누구겠는데 A니 B니 C니 라고 나눈 기준이 바로 뭐였다? 뭐 5-A의 대표적인 형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call A, B였죠? 그럼 5형식이니까 자꾸 얘기했어. A is B. 뭐 콜드였으면 A was B가 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5-2의 대표는 make A 어떤이죠? 그래서 so A is 어떤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5-3의 A는 대표적인 형태가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tell A to do advise A to do expect A to do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so A가 뭐를 한다. I want her to clean her room. So she cleans the room. 됐습니까? 난 그녀가 방청소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녀가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래서 그녀는 방청소 한다. 그 다음에 5-3의 B는 대표적인 게 have A do. Let A do. Help A do to do. Make A do. 됐습니까? 그래서 I had her clean her room. 네. 그래서 내가 시켰죠. 그녀에게 방 청소하라고. 그래서 시켰는데 So she cleaned the roo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대표적인 게 C, A, do 또는 doing. 그래서 A가 뭐뭐 하, 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인 A를 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얘는 So A가 do 이렇게 해도 되고 So A is doing. I saw her singing on the stage. I saw her singing on the stage. So she was singing on the stage. 지각 동사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형식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건 이번에 5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이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기준은 전부 다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얘가 뭐냐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기준은 목적, 자, 보어를 할 수 있는 재료.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됐습니까? 자, 보어라는 개념을 한국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어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설명했다?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어 역할을 하는 녀석이 he is happy 해서 happy가 보어다. 그 다음에 뭐가 뭐 될 때도 보호라고 한다. 것이 것이다. He is a doctor. A doctor가 보호란 말이죠.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다?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얘를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여기에 있는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을 전부 다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죠?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문장의 목적어인 여기에 있는 A들이죠. 그래서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 친 것들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호가 들어있으면 다 5형식인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동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얘도 어쨌든 동사 출신이긴 한데 명사적 용법이니까 뭐에 속한다? 여기 속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보호라고 부를 수 있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까지가 5형식에 대한 얘기고 얘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수동태가 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건 얘를 가지고 주어로 삼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특히 얘들은 이거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기 때문에 잘못해갖고 얘를 주어로 수동태만 만들기도 합니다. 수동태란 능동태의 무슨어가 주어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목적어가 주어되는 거라고 했지 목적격 보호를 주어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무슨 문장은 안 된다. We call the cat Blackie. We call the cat Blackie. 우린 그 고양이를 Blackie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So 이게 5형식인 걸 증명하라 그러면 So the cat is Blackie. 됐습니까? 5형식 맞죠? 근데 콜 AB네. 자, 얘를 수동태 만들라 그러면 뭐 Blackie is cold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우리가 그 고양이를 블랙키라고 부르면 그 고양이가 불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수동태가 되는 거지 블랙키가 불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cat is called Blackie by us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목적 5형식의 수동태 중에서 5-1이면 수동태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5-2면 수동태 어떻게 할 거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ant A to do 5-3의 A죠. want A to do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5-3의 B하고 C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무슨 얘기 했냐. 5형식 문장에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건 능동태일 때, 사역 동사, 지각 동사일 때 원형 부정사, 투 없는 동사 원형이 시제랑 관계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서 목적격 보호를 하는데, 수동태가 됐을 때 사역 형용사는 없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이제 정리하면 없던 투가 막 나타납니다. 동사 앞에. 그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격 call AB나 make A 어떤 want A to do인 경우에 수동태로 만들 때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그냥 쓰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우리들에 의해서 제니 아줌마라고 불렸었다.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그렇죠. She was called Aunt Jenny by us니까, by us 있으니까. 뭐 이상한 거 써놨네. by us 있으니까 능동태 전환하면 뭐가 되겠다. we 두 번째 녀석 써야죠. we called her Aunt Jenny. 그러니까 call AB 맞죠. 이 뭐야 이거 call AB 됐습니까. So she was Aunt Jenny가 되고, 그래서 5-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말했는 대로 we called her Aunt Jenny. 그래서 여기 설명 되돌아가면 목적격 보호는 이라 했어. 여기서 목적격 보호는 얘죠. 그렇죠? 얘는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썼네.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죠. She was called. 예. 예.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Aunt Jenny was called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얘는 생긴 건 사형식이랑 되게 비슷해 보여. 하지만 She was called Aunt Jenny 밖에 안 됩니다. 얘는 전에 이제 문장의 형식 할 때 사형식이랑 오형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 자, 문장의 구조는 끊어 읽기 해보면 되게 유사합니다.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아이고, 누가 다 묶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보이고요. whom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 똑같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5형식이에요. 얘는 4형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 먼저 하면 그의 엄마가 그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So he was a chocolate cake. 이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So he was a chocolate cake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장이야. 그는 초콜릿 케이크였다. 그럼 이 문장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서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사형식 수요동사 문장이에요. His mom made him a lawyer. 뭐 이거 한국 엄마들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죠. 그쵸? 엄마가 그를 뭐로 만들었다? 변호사로 키웠다? 이런 뜻이겠죠. 열심히 막 치맛바람 막 일으켜갖고 우리 애는 무조건 법대 보내야 돼, 사실 통과시켜야 돼, 뭐 이런 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가 되냐, So he was a lawyer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call AB에 5-1인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수동태 만들어라 하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이상하니까 원래는 두 개가 되는데 얘는 he was made 하는 순간 좀 이상해. 이거는 이때의 뜻은 뚝딱뚝딱 만들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he was made 하는 순간 사람이 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a chocolate cake was made for him by his mom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수동태라 그러면 이거 아까는 이거 가지고 수동태밖에 안 됐죠. 근데 얘는 이거 가지고 수동태밖에 안 돼. 그래서 he was made 하는 순간 그가 제작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가 되어졌다, 길러졌다 이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 거야. He was made 한 다음에 a lawyer by his mom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make가 몇 형식으로 쓰였냐는 그 뭐야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됐습니까? 작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지금 이번에 형식하고 수동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또 칼질 해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도록 누가 누구에 의하여 그들에게라고 돼 있는데 영어스럽게 하면 요청한 사람이 그들이라는 얘기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거 설명하는 것을 요청받았었다. 시제가 가온 것 같으니까 완성된 문장은 You were asked. You were asked. 네가 뭐 질문했다가 일 수도 있고요. 뭐 ask의 뜻이 질문하다라는 뜻만 있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수동태로 표현됐으니까 네가 요청한 게 아니고 요청 당했다. 네가 요청 받았어. 그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what? 이죠. 뭘 질문, 뭘 요청 받았는데 to explain this 하는 것을. 뭐 굳이 이걸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따지 명형부 해봐라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죠. by them. 자, by them 있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 쳐다보고 asked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 오고 to explain this 해서 이거 5-3의 A want A to do 하고 똑같죠. They asked you. 그들이 너에게 요청했어. 어, 뭘 요청했는데 to explain this 하는 것을 능동태에서 5-3의 A였어요.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 그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뭐가 주어가 돼야 된다?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시제 과거니까 you were asked 그대로 쓰고 by them 이란 녀석이 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와 하는 행동이 능동태일 때입니다. 이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능동태에서라는 말 능동태에서 have a do, let a do, 뭐 see a do 이런 경우에는 수동태 만들 때 없던 to를 동사 앞에 붙여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를 to 부정사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 써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I was made. 어, 선생님 이런 거 없다 그랬는데요. 아, 이건 수여동사의 make가 아니야. 내가 지시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뭐 하는 것을 to clean my room 하는 것을 지시한 사람 by my father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난 지시받았습니다. 무슨 지시받았는데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오케이, 무슨 지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죠? 그렇죠. 난 그거 지시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떠오르죠.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ere you made? 그렇죠. 무슨 지시 받았니? What were you made? By your father 이렇게 물었겠죠. 자, by my father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쳐다봤죠. 그래서 my father가 뭐 했다? 메이드 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만들 게 능동태에서 누가 뭐뭐 했다죠. My father가 메이드 했다. 그 다음에 시켰다, 만들었다가 아니죠 지금. 그럼 whom에 대한 대답 올 차례죠. whom me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보니까 우리 아빠가 뚝딱뚝딱 나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겠지. 그렇죠. 시켰다. 그럼 내가 할 행동은 반드시 clean my room. to clean 하면 그 순간 틀린다. 아까 전에는 형용사에 불과했었죠. 근데 지금 당당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뭐다? 사역 동사다. 됐습니까? 나 사역 동사 클럽 회비 100만원인데 100만원 다 냈다. 뭐 헬프처럼 반만 낸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긴 반드시 clean my room의 형태로 와줘야 된다. 여기까지 팔로잉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가 현재 분사의 경우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걸 다시 지금은 수동태 설명하고 있으니까 능동태 설명으로 바꾸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5-3의 C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CA do도 되지만 CA doing도 된다. 그게 뭔 소린데요, 선생님?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의미로 좀 설명해 주세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A를 본다 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이 ing를 현재 분사라고 부를 때도 있고 동명사로 부를 때도 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자꾸 뭐 나는 A가 뭐뭐하는 것을 본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린 제발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어. 그랬습니까? 뭐뭐하는 것을 본다가 아니고 뭐뭐하고 있는 중인 A를 본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여기 오는 지각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뒤에 오는 ing 형태는 뭐뭐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하다 시가 어떤 시 된 걸 보고 현재 분사라고 했다 한다 했죠.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거를 따져보면 뭐하고 사실은 똑같냐면 5, 3의 C에서 얘가 오는 경우에는 4-4시 뭐로 바뀐 거냐면 이걸로 바뀐 거야 사실은. 자, 5-2가 make A 어떤이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라 했죠. 현재 문사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뭐 된 거다? 형용사 된 거라고 했죠. 아까 전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 목적의 보호가 명사나 형용사인 경우에는 원래 형태 그대로 쓴다며.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형태 그대로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는 형태로 그대로 쓰면 된다. 여기다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제니가, 저스틴이 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우리말스럽게 바꾼 거고요. 우리가 배운 문법 버전으로 바꾸면 얘를 치우고 여기다가 됐습니까? 울고 있는 중인 저스틴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그러니까 막 이게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은 거야. 뭐 하고 있는 중인 저스틴의 소리를 울고 있는 중인 저스틴의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럼 저스틴 입장에서 하면 저스틴이 들은 게 아니고 뭐 들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들리는 걸 당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스틴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됐다, 소리로서 누설됐다, 뭐뭐 하는 중인 걸.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된다? 페이퍼. 그렇죠. Justin was heard는 절대로 저스틴이 들었다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주의 줬죠. 됐습니까? 저스틴의 행동이 들려졌다. 뭐 하는 중인 행동이, 울고 있는 중인 행동이. 오케이. By a lot of people 있네요. 그쵸? 그래서 해보면. 아, a lot of people heard. 오케이. Heard 한 다음에 whom이지. 그렇죠. A lot of people heard Justin. 뭐 하는 중인 Justin? Crying. 울고 있는 중인 Justin의 소리를 A lot of people이 들었다. A lot of people heard Justin cry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라고 하고 뭐다? 수거, 뭐뭐에 관심 갔다? 뭐뭐에 관심 갔다? stayed in. 그쵸? 뭐뭐에 놀라다? 오케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뭐뭐에 대해 만족하다? 오케이. 뭐 쭉 있죠? 그래서 그래서 interest의 뜻은 뭐다? 그렇죠. 그러니까 satisfy의 뜻은 만족시키다가 되고 이것도 중요하다 했어요. 만족시키다. 그다음에 please 기쁘게 만들다. disappoint 그렇죠. 실망시키다. 그러니까 이거 be disappointed니까 실망시키는 걸 당한다 하니까 실망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요 녀석은 뭐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은 뭐고? Be known to teenagers.
됐습니까? 뭐 they 뭐 the idol band is known to teenagers. 그렇죠? 그럼 그 아이돌 그룹이 10대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o 뒤에 뭐 보통 사람이 나오거나 뭐 어떤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에 알려져 있니? 할 때는 been on to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로 유명하다는 얘기는 조금 바꾸면 어 뭐 그 식당은 맛있는 피자로 유명하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만족하다. Restaurant is known for delicious pizza.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능동태로 만들어라 할 때, 알겠습니까? 이거를 능동태로 만들어라 할 때 delicious pizza로 시작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됐습니까? 이거를 능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나한테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능동태로 바꾸라면 people know the restaurant for delicious pizza 이렇게 해줘야 된다 했죠. 하지만 뭐 이 경우에는 얘는 The band is known to teenagers. 그래서 이거를 능동태로 바꾸라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봐. 해갖고 말이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행위자란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teenagers know the band. 됐습니까? 그래서 to 이거는 by를 쓰는 게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for를 쓰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인 거예요. 행위자 생략시키고 왜 유명한데 하려니까 for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죠. 뭐 오케이. The man is known as a great coach. 뭐. 됐습니까? 이거의 뜻은 그 남자는 코치로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수동태로 아니 지금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바꾸라고 해갖고 이렇게 한번 써봤어.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쵸?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이 경우에도 뭐가 생략됐다? 행위자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people know the man as a great coach.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him. 뭐로써? as a great coach로서. 그래서 뭐뭐로써 잘 알려져 있다는 be known as 어떤 자격입니다. 어떤 자격. 그렇습니까? 뭐뭐로써 어떤 자격으로써 유명하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는 be known to고요. 뭐 때문에 유명하다죠?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다? 이걸 써도 상관없으니까 for 쓴다. be known for. 그러니까 유명해진 이유는 be known for. 어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지는 be known to. 그 다음에 어떤 자격으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로서는 be known as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known for 였고요. 그 다음에 뭐 be filled with이고 be full of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be made of를 언제 쓰고 be made from 언제 쓸 거냐 이런 것은 그냥 똑같은 저게 딱 봐도 재료가 뭐야? 나무죠. 이런 건 be known of란 말이야. 형태만 바뀐 거. 근데 뭐 조금 어떤 지식이 없으면 야 포도주 뭐로 만들어? 이러면 뭐지? 아 포도주라고 하는 순간 와인 뭐로 만들어 이랬다. 포도주 그러면 뭐로 만드는지 금방 아네. 근데 와인은 뭐로 만드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포도주라는 말을 몰라. 와인이란 말을 먼저 들었어. 아 이거 와인이야. 이거 와인 뭐로 만들어?
모를 수도 있겠죠. 어떤 뭐 지식이 없으면. 그렇죠? 야, 치즈 뭐로 만들어지는지 알아? 이랬을 때 어떤 지식이 없으면 치즈 뭐로 만들지? 버터로 만드나? 우유죠.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변화를 한다? 화학적 변화라고 한다. 그런 거는 be made from을 쓴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요즘은 be made with도 많이 나와요. 문장에 보면 be made with 뭐뭐로 만들어진다 이런 거 할 때. 자, 어쨌든 요런 것들을 외워줘야 된다는 거. be surprised at 뭐 이런 것들이고요. 뭐 be crowded with 뭐 많이 이미 알고 있던 것들, 뭐 동그라미 쳐놓는다든지 내가 몰랐는데 새롭게 알았는 것 다른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거를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좀 자신 없는 것들 모아서 수거로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써라. 누가다? 일단 능동태부터 누가다? Many people, 뭐 영어로 이거죠? My, what, 더북이죠.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면 그렇죠. 여기에 시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북. 안만 길어봤죠? is니까. is랑 쓰는 비동사는 is죠. 그리고 구입되어진 이란 어떤 시 bought 행위자 by many people. Book is bought. 그 책이 구입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다? People drink. What? Tea. 시제 확인했죠? 오케이. 그래서 fact죠. Fact. 그렇죠? 중국인들이 차를 뭐 차를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 건 fact니까. 그래서 수동태는? 그렇죠. D-R-U-N-K죠. By Chinese people. 자, 여기 좀 이따가 뭔 얘기 할 거예요. 오케이. 앞에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거가,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겁니다. 뭘 물어볼 거냐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를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Tea is drunk.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Tea is drunk의 뜻은 차가 뭐 마셔진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중국인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Miss Bean raises two children. 오케이. 그래서 빈이라는 아줌마가 두 명의 아이를 뭐 한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단어도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기르다란 뜻이죠. 양육하다. 빈이란 아줌마가 양육합니다. 기릅니다. 키웁니다. 두 명의 아이들을. 시제 확인했죠?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는 is raised by Miss Be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다? Whom? 오케이. 경찰이 잡았죠. 도둑을. 그래서 수동태는? 오케이. 그렇죠. was죠. 여기에 did 들어있으니까. was caught. 붙잡혔다 도둑이 by the police.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하나 틀렸습니다. 뭘까요? 더북 is bought by many people. Tea is drunk by Chinese people. Miss Bean raised two children is raised by Miss Bean. The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그렇지. 이것도 무슨 문법이야? 앞만 길어봤자잖아. 더북 is니까 it is bought. T is니까 it is drunk. The thief 뭐 he or she니까 he was caught. She was caught인데 they is raised 하면 됩니까? They are raised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Chinese people. 자, Chinese는 China하고 관계 있죠. 차이나가 차이니즈 되는 거고 코리아가 코리안 되고 그렇죠? 뭐
이탈리가 이탈리언 되고 스페인이 스페니시 되고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차이나가 차이니즈가 됐을 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국가 형용사형이라고 그럽니다. 뭐 물론 형용사 뜻만 있는 건 아닌데 국가 형용사형이라 그래. 지금 차이니즈 피플 할 때 이 차이니즈는 형용사형. 차이니즈가 가진 뜻은 총 이 나라는 자기 나라의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형용사형은 두 가지 뜻 또는 세 가지 뜻이 됩니다.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뜻밖에 없죠. 미국의 하고 미국인 밖에 안 돼. 미국어란 뜻은 없죠. 왜? 미국어는 없으니까. 잉글리시니까 걔들은. 됐습니까? 그래서 국가 형용사형은 그 나라에 고유한 언어가 있을 때는 세 가지 뜻. 그 나라에 고유한 언어가 없을 때는 두 가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중국의 아니면 중국인이란 뜻이죠. 자, 지금 그러면 형용사 피플이다. 형용사 피플을 내가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Chinese peopl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Chinese라고 갔죠. 오케이. 한번 읽, 알맞은 거 골라갖고 읽어야 되는데. 더 리치 are not always happy. 자, 리치의 그렇죠. 리치의 뜻이 뭐예요? 부유한. 형용사 맞죠? 자,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 더는 원래 누구 앞에 붙이는 건데 명사 앞에 붙인다. 더 북, 더 카. 더 리치는 어? 이상한 거야, 이거. 자, 근데 더 리치가 가능하대. 왜냐하면 더 리치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 rich people이란 말이야. 이걸 보고 무슨 문법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they라서 the rich is가 아니고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그 뜻은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요것도 고등학교 때 종종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틀리는 친구들은 the book is가 맞죠. 근데 더 리치 R가 맞대. 그 차이는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가르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단어가 무슨 품사인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언어가 무슨 C라고 얘기하죠. 무슨 C인지를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언어 배울 때 무슨 C인다 무슨 C다 품사가 뭐다 라는 거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언어가 언어의 뭐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inese people은 the Chinese로 바꿔 쓸 수 있다. 형용사 people, the 플러스 형용사. 자, 그 다음에 raise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raise your hand. 뭐 도둑은 raise 도둑들은 raise your hand 말고 raise your hands라 그러겠네. 뭐 외국 뭐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raise your hands 막 이러면서 은행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raise의 뜻은 엄마야? raise의 뜻은 들다란 뜻이 있어. 근데 지금처럼 이거는 아이 두 명을 든다는 아니겠죠? 무슨 기운? 얘가 무슨 뜻도 있다? 기르다, 양육하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raise가 들어올린다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양육한다, 기른다란 뜻으로 사용됐는지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aise하고 rise하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딱 해놓고 단어 두 개를 써놓습니다. 중간에 슬러시 하나 놓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냐 할 때 raise가 맞냐 rise가 맞냐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rise는 올라가다요. 올라가다. 얘는 일형식 만들 때 씁니다. 올라간다 뒤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어디로 라는 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raise는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삼형식이 가능하죠. 무엇 무엇을 들어올리다. 얘는 어디 어디로 올라가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암만 길어봤자 해서 자꾸 틀리고 있어. 됐습니까? The two children are raised by Miss Min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넣거나 묻고 싶다. 오, 수동태에 not 넣고 묻는 건 쉬워. 왜? 비동사 있으니까 it is made, it is not made. it is made, is it made?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분명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작했고 수동태 혹시 배우기 시작했지 않나요? 아직은 안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곧 이번 과에 수동태 맞을 거야 아마. 교재 내가 파악한 걸로는 수동태가 몇 과 주요 문법이더라? 수동태네 수동태. 됐습니까? 이번 과 6, 아마 이번 과 5과인가 그렇죠? 5과에 뭐 탕평체 뭐 이 단어는 시작했나요? 거기 보면은 뭐 단어 중에 이과의 주요한 단어 중에 뭐가 있었더라? 뭐야 선조 나오고 막 이런데 신선로 하모니라는 단어 아마 나오기 싶은데 아닌가? 하여튼 뭐 이번과의 주요 부분 수동태예요. 수동태 배우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은 이제 나한테 어차피 배웠으니까 대충 해도 되죠. 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용어를 쓰냐? 극역화된 용어를 쓰죠. 됐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던 게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서로 비교하면서 뭐 선생님이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시험 문제는 누가 낸다? 내가 냅니까? 학교 선생님이 냅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고 자 그러면 이번에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래서 1번은 Was your watch repaired by him?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시계가 해석도 해봅시다. 너의 시계가 그렇죠. 너의 시계는 수리됐니? 그 남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오케이 그 유리 또는 뭐 잔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유리 또는 잔이 깨지지 않았다. 메리에 의해서 3번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by him? 에디슨인가? 오케이, 그래, 텔레비전 언제 발명되었었니? invent의 뜻이 뭐예요? 발명하다죠. 그러면 텔레비전이 invent를 하겠어요? invent를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4번. By Shakespeare.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여기서 play의 뜻은 희곡이라 하죠. 됐습니까? play가 연극, 희곡이란 뜻도 있다. 저 희곡은 Shakespeare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by 다 써놨으니까 Was your watch repaired by him은 능동태 바꾸면 그렇죠. 그가 너의 시계를 수리했니? Did he repair your watch? 오케이. 계속해서 The glass wasn't broken by Mary는 그렇지. Mary didn't break. 해놓고 한번 제대로 했는지 따져보려면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 Mary가 깨지 않았다. 그 잔은 깨어지지 않았다. Mary에 의해서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준비됐나요?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by him? 은? When did he invent television?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by him? 그 다음 거는 그냥 말로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는? 그렇죠. Shakespeare didn't write that play. 셰익스피어가 저 희곡을 쓰진 않았어.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쓰여지지 않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수동태의 부정문으로 바꿔 쓰라고 한 것 보니까 이 문장, 세 문장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뭔태? 능동태인 거죠. 됐습니까? 자, 능동태인데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은 보니까 능동태에 not이 다 없어. 그쵸? 근데 억지로 not을 넣으면서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능동태 해석 파악 먼저 1번 누가 다? They raise what? Where? 그들이 개와 고양이를 집에서 기른대죠.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하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의 뜻은 우리말로 먼저 하면 개와 고양이가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2번 누가 다? He directed 했다. What? This movie. 이 direct 의 뜻은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movie가 왔으니까 감독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강 모시기 모시기 감독인 모양이죠. 강 감독이 감독했다. 이 영화를.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의 뜻은 누가다?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이 영화가 감독되어지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아니 세 칸이 아니고 얘는 두 칸이네. 두 칸으로 끝나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누가다? 오케이. What a lot of pretend vegetables. 그래서 나의 아이들이 먹는다. 많은 과일과 채소들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의 뜻은 많은 과일과 채소가 그렇죠. 섭취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섭취되지 않는다. 나의 아이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They raise cats and dogs in the house를 수동태로 바꾸면서 not을 넣으면 Cats and dogs aren't raised. 그렇죠? 그래서 개고양이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Where in the house? 행위자 by them. 그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r. Gang directed this movie. 이거 안 켜놨네. 잠시만요. 탑모스트 좀 켜고요. 오케이. Mr. Gang directed this movie는 어떻게 되겠다? So this movie wasn't directed by Mr. Gang. 됐습니까? 이 영화가 감독되어지지 않았었다. 그 다음에 My children eat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를 수동태로 바꾸면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aren't eaten. 됐습니까? 섭취되어지지 않는다. 나의 아이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금 묻지 않는 문장인데 수동태로 바꾸면서 물어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능동태 문장 파악 누가 더? You clean. What? What? 아니, how often? 그렇죠. 너는 이 방을 매일매일 청소한다. 그러면 자, 의미로 접근하고 있어 지금 자꾸. 됐습니까?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거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말 뜻은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이 방이 청소된다는데 문으로 했으니까 이 방이 청소되어집니까? 매일매일 당신에 의해서. 이 방은 당신에 의해서 매일 청소되나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다? My brother fixed repaired what? The bike. 그래서 나의 브라더가 그 자전거를 수리했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은 목적어가 주어돼야 되니까 우리말 뜻은 그 자전거가 수리되어졌니? 나의 브라더에 의해서. 뭐 너의 브라더에 의해서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뭐 그냥 나의 브라더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다? Is a brought what? And the grapes. 여우와 신포도 라고 들어봤죠? 여우와 신포도 내용이 뭔가요?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쌤? 여우와 신포도 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죠? The fox and grapes. And the grapes. 여우와 신포도는 여우가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 그쵸? 포도밭을 봤는데 포도밭에 울타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원래 들어가서 포도를 신나게 먹었어요. 신나게 먹어서 배가 뿌룩해져갖고 나오지 못해서 다시 쫄쫄 굶고 나오게 됐다. 그래서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상태가 똑같아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뜻은 뭐가 돼야 되겠고 여우와 청포도가 쓰여졌니? 이솝에 의하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 clean this room every day를 묻는 말을 바꾸면 Is this room cleaned every day? Is it cleaned? 맞는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은 Was the bike fixed by my 이거. Was it fixed? 그거 수리됐니? By my brother? 우리 형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이거야 더 Fox and the 이거 대문자 꼭 써야지 Grapes 아이고야 물어봐야 되네 미안합니다. Okay. Was the fox and the grapes written by Aesop? 하면 되겠죠? Okay. The fox and the grapes.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자, 이거 어떤 애들은 이거 암만 길어봤자 day입니다. 이럽니다. 이걸 day라고 하는 애들은 왜 그럴까? 이게 day라고 하는 애들은 여우와 포도들이니까 선생님, 여우와 포도들이니까 이거 복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is야. 왜 is입니까? 이거 책 제목이죠, 책 제목. 그러니까 이거 암만 길어봤자 the book인 거야, 이거. Was the book written? 아, 스토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Was the story written by Aesop인 거죠, 이거는. 됐습니까? 그래서 책 제목 이런 건 중간에 end가 있다고 해서 day가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Was it written by Aesop? 하고 같은 식으로 문법적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가 되고 애 뜻은 그렇죠. 창문 언제 깨졌어? 됐습니까? By you.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됐습니까? 계속해서 완성된 문장 Is this song sing sang song이죠? Is this song sung by him?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Is this song sung by him? 뜻은
그렇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완성된 문장. 돈이 wasn't spent. That money wasn't spent on food. 뜻은 오케이. 능동태로 바꾸면 좋아요. 됐습니까? 선생님, buy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는. 내가 뭘 보고 싶었냐? 뭐, 이거를 혹시 주어로 막 쓰려고 하는지 그걸 본 거예요. I didn't spend that money on food. 의 뜻이었죠. I didn't spend that food. I that money on food. 그 다음 계속해서 시제는 be 동사, PP는 시제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다 형용사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앞에 오는 be 동사가 어떻게 생겼냐 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 있는 수동태를 왜 같이 하냐, 시제 중에서 미래를 표현하려면 조동사 will이 필요한데,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will be PP랑 똑같이 나머지 조동사들도 can be PP, should be PP, may be PP.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건 고르고 해석하시고요. 'Some cakes will be caked, baked for her. Okay. 그래서 계속해서 2번 You You should be put your glasses here. 계속 3번 Parcel This parcel must be sent right now. 하면 하나 틀렸죠. 뭘까요? 자, 힌트. 지금 보면 PP형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PP형이 아닐 때, 동사 원형일 때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뭐라고 해야 된다?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 하셔야죠. 수동태 배운다고 그냥 다 be 플러스 pp만 고르면 안 된다고요. 자, you should be put 하면 무슨 소리겠어요? 넣어야. You should put이 되고. 푸스의 뜻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 put. You should put의 뜻이라는 건. 지금 be put 하면 이 행동을 당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 should be put 하면 무슨 뜻이겠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you should put이라니까. 너는 놓여 있어야 한다는 뜻이란 거야. 네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번쩍 들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 안경 여기 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you가 put을 하는 거야, put을 당하는 거야. 아, 누가 번쩍 들어와서 너를 갖다 놓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수동태로 하면 안 된다니까. 됐습니까?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뭐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짜증나게도. 자, 그래서 1번 수동태죠. 지금 능동태로 바꾸면 1번 Some cakes will be baked for her를 지금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안 하고 있었던 게 맞다니까. 근데 내가 C라고 썼더니 왜 해? 선생님 C라고 시작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야.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학공, 내가 뭐 얘기할 때 그러잖아. 수학공식처럼 제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뭐 뒤에 이거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이걸 앞으로 갖다 놓고 막 뭐 태를 바꿉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문장, 이, 지금 수동태일 때 some cakes will be caked, 아, will be baked for 했듯이 약간의 케이크가 구워질 것이다 해놓고 이거는 받는 사람이잖아. 그녀를 위해서. 그럼 행위자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일부러 네가 함정에 빠지나 안 빠지나 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I will bake some cakes for her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by 플러스 뭘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자가 누군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생략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도 뭘 할 수가 있죠.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를 그거 하면 해주세요.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를 그거 해달라고요. 테를 바꿔달라고요. 그렇죠. Should be put here by you. 됐습니까? Your glasses should be put. 너의 안경이 put을 합니까? put을 당합니까? 물어보면 put의 뜻이 놓다니까. 놓는 걸 당해야 되겠네. 놓여져 있어야만 한다. Your glasses should be put. 어디에요? Here. By you. 너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arcel이 뭘 것 같아요? 오케이. 소포. 됐습니까? This parcel must be sent right now. 의 뜻은 이 소포가 지금 당장 오케이. 그렇죠. 보내져야만 한다. 그래서 얘는 태를 바꾸면 you 같은 걸로 시작하면 될 것 같죠? you 벌써 그렇죠. 너는 당장 이 소포 보내야만 해. You must send this parcel right now. This parcel must be sent right now by you. 됐습니까? 자, 공식을 푸는 거 아닙니다. 문법은 공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미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뭐 take, change, clean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더 plan 같네요. plan 더 plan may be changed by him. 계속해서 2번 오케이. 그렇죠.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 계속해서 한 번. My room will be clean in 30 minutes. 오케이. 그래서 1번 뜻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해석은 1번은 그 계획이 그렇죠. 그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어. 그 남자에 의해. 능동태? 맞았고요. 그 뜻은 그는 바꿀 수도 있다. 무엇을? The plan. He may change the plan.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He may change the plan.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쭉 2번 같은 경우에 누가다?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이다. By me. Last y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as taken 해야 되겠죠. 그러면 능동태 바꿔야 되겠죠. I took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I took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나 그 아름다운 사진을 작년에 찍었었다. 그 다음에 my room will be clean. 내 방이 청소되어질 것이다. In 30 minutes. 30분 후에. 됐습니까? 얘는 30분 후에 라고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능동태면, 아, 능동태면 뭐 내가 청소할 테니까 I clean. 아 미안. I what? 30 minutes. 그렇죠. I will clean my room in 30 minutes. My room will be cleaned by me in 30 minutes.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능동태 문장들인 것 같아요. 완전하게 써있는 문장은 문장 파악하겠습니다. 1번 누가다? You should dry what? Pants.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should okay, 그렇죠. by you. Your pants should be dried by you. 그래서 2번 누가다? What? 여기에 트레인의 뜻은 트레이너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트레이너. 응? 훈련시키다. 그래서 여기에 트레인은 기차가 아니죠. 그는 훈련시킬 수 있다. The elephant. 코끼리. He can train the elephant. 그래서 the elephant 입장에서 하면 Okay. Can be trained by him. 코끼리들이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다? What? 그렇죠. My brother가 carried 했다. 뭐를? The big boxes. 그럼 the big boxes 입장으로 바꾸면 The big boxes were carried by my brother. 됐습니까? 암만 길어봐도 they니까 they were carrie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dry 같은 경우에는 뭐 dry flower 이럴 때 쓰이는 dry도 있고 dry your hair 할 때도 쓰이죠. 똑같이 생겼지만 C가 다르죠. dry flower의 뜻은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죠. 어떤 꽃. 이때는 동사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말려라. 너는 말려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사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능동태일 때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는 두 개 될 수 있는데 사람을 팔고 사지 마시고요. 사람을 뚝딱뚝딱 만들 수도 없고요. 됐습니까? 사람을 요리하지도 마시고요. 됐습니까? cook A, B 하면 A에게 B를 요리해주다요. 근데 무엇이 요리되어진다는 what이 주어로 해서 직접 목적어라 하죠. what이 요리되어진다는 되는데 who was cooked 이렇게 하면 식인종 되니까 하지 마라. 됐습니까? 뭐 write 같은 경우 능동태 때 write a b 하면 a에게 b를 써주던데 무엇이 written 될 수는 있어. 하지만 사람이 written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색하다. 됐습니까? 뭐 보통 되는 거는 그러면 선생님 안 되는 거만 얘기하지 말고 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give A, B 같은 경우엔 됐습니까? A에게 B를 주던데 사람 was given 하면 사람이 받는다는 표현 되는 거고 물건 was given 하면 물건이 주어진다는 뜻이니까 둘 다 돼. show A, B도 돼.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shown 하면 사람이 본다가 아니고요. 보여주는 행동을 당했다. 결국은 해석하면 본다는 뜻이 돼버려. 됐습니까?
그래서 I show him my photos가 있다 치자. 난 그에게 사진을 보여줬어. 그럼 he was shown 하면 그가 봤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My photo was shown 하면 뭐 내 사진이 전시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teach A, B도 돼. A에게 B를 가르치다 줘. 그러면 사람 is taught 하면 사람이 교육받는다고. 무엇 is taught 하면 무엇이 교육되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to 쓸 거냐 for 쓸 거. 없던 to가 왜 나왔지? 없던 for가 왜 나와야 되지? 없던 of가 왜 나와야 되지? 라고 이 질문을 하는 애들은 딱밥 때리면서 너 중1 때 뭐 했냐? 됐습니까? 중1 때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누가 to 쓰고 for 쓰고 of 쓰는지 다 외웠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관로 안에서 얼마 전 것을 골라서 가보겠습니다. 히스토리. 오케이. History was taught to them by Mr. Game. 계속해서 2번. 자, 참 이거 다 하는데 하고 나서 뭐도 해볼 거냐면 또 다른 수동태가 가능한지도 한번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쿡드 Spaghetti was cooked for us by mom. 계속 3번. The bag was bought for me by my best friend. 4번. A funny story was told to us by the old woman.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보자는 거 일단 능동태 해보자는 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내가 해보자는 건 여기에 이제 이 똑같은 문장을 뭐로 시작해서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보이는 단어로는 뭐? 그렇죠. 그러면 한번 써볼까? day day인데? 까지 일단 쓰고 생각해보자. They were taught. 자연스러워. 뭔가 이상해. 그렇죠. They were taught. 그들이 교육받았었다. They were taught. 누가 다 했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오면 되겠네. 그들이 교육받았습니다. 뭐 교육받았는데? 히스토리를. 누가 교육시켜줬는데? By Mr. Kim. They were taught history by Mr. Kim이 가능하다. 그리고 taught history by Mr. Game.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얘로 문장을 시작하고 싶단 말은 능동태 전환하면 Mr. Game taught 다음에 whom 하면 되겠죠. To taught them history. 그렇죠. Mr. Game taught them history.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문장을 시작해보겠 얘 했던 순서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뭐로 한번 시작해보자. 얘로 시작해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we will be cooked 해놓고 생각 한번 해보면 되겠죠. 된다 안된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능동태 전환하면 그렇죠. Mom will spaghetti 해도 돼. 그러면 plus 그대로 붙이면 되지 뭐. Mom will cook spaghetti for us 하든지 뭐 Mom will cook us spaghetti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로 한번 시작해보자. I was to 해놓고 안되겠다. 안되겠죠. 내가 팔렸다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안된다. 그 다음에 이제 by my best friend 봤으니까 그렇죠. My best friend bought the bag for me. 절친이 샀어. 뭘 샀는데? The bag.
왜 샀는데? For me, 날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은 뭐로 한번 시작해보자. We, 그러면 we. We were told. 써놓고 된다 안 된다. 그걸 좀 많이 봤죠. 그리고 이거 해석 조심하라 그랬어. 우리가 뭐 했다? 들었다. 그 다음에 뭐 쓸까? We were told 다음에 told what 오고 그 다음에 by the old woman. So we were told a funny story. 우리는 웃긴 얘기를 들었어요. We were told a funny story. 해준 사람 누군데? By the old woman요. 그리고 뭐 나머지 1, 2, 3 할 때 능동태 잘하는 거 봤으니까 얘도 잘 능동태 할 수 있겠죠. The old woman told a funny story to us 하면 되겠다. 능동태 전환은. 그러면 이제 자 그럼 2번 가보겠습니다.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단어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변화하는 변화 무쌍한 녀석이 바로 동사죠. 동사는 3단 변신하기도 하고 to를 붙이기도 하고 ing를 하기도 하고 have 플러스 pp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됐습니까? 뭐 형용사도 변화하긴 합니다. 뭐 비교급이 돼야 될 때도 있고 최상급이 돼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하지만 뭐 그 외에 더 이상은 없고 명사도 변화하긴 합니다. 단수냐 복수냐 뭐 이 정도 맞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뭐 완성해 봅시다. 어 to A small box was sent to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다른 버전의 수동태가 가능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A small box was sent to me.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A house was made for my do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 됐습니까? 뭐 how to drive 딱 밑줄 꺼놓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한가 봤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 small box was sent to me 였는데 뭐로 한번 시작해보자. I was sent 해놓고 자연스럽다 이상하다 그렇죠 내가 받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버전 하면 I was sent 다음은 A small box by someone 이겠죠 이거 분위기상 I was sent a small box by someone 내가 받았는데 뭘 받았는데 A small box 받았어요 누가 보냈는데 잘 모르겠어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죠. 어를 빼면 안 되겠죠. Someone sent a small box to me. 됐습니까? 누군가가 보냈어. 뭘 보냈는데? A small box를 누구한테? To me. 나한테. 또는 뭐 someone sent me a small box. 요 사형식 해도 되고.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거. A house is made for my dog이었는데 뭐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러면 my dog is made고 안 되죠. 됐습니까? 선생님, I was made 이런 거 나 본 적 있는데요. I was made. 그렇지, 넌 당연히 본 적 있을 거야. I was made 본 적 있을 거야. 선생님, 이런 거는 이상해서 안 된다며요. 그래, 물론 어떨 때는 안 돼. I was made 뭐 할까? I was made a cake 이런 거면 안 될 거야. 하지만
I was made to clean my room이면 될 거야. 뭔 소리 하는 건지 알죠? 그쵸? I was made to clean my room by my mom은 my mom made me clean my room이었던 거니까 그때의 made는 지시받았다는 뜻인 거야. 근데 여기서 my dog was made는 그러면 나의 개가 지시받았다 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시받았다 치자. 그럼 지시받았으면 그 뒤에는 to도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라는 것을. 근데 봤더니 a house가 왔어. 그럼 이거는 make AB에서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라는 뜻의 수동태니까 My dog was made 하는 순간 그때는 내 개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은 뭐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지. 끊어있게 하면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일단 써보면 how to drive was taught 해놓고 어색하다 자연스럽다. 그렇죠. 운전하는 방법이 교육되어졌다라는 얘기죠. How to drive was taught. 그 다음에 뭔미가 돼야 되냐면 to me가 돼야 되겠죠. How to drive was taught to me. Teach AB는 teach B to A 하니까 How to drive was taught to me by that m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y that man 있으니까 그렇죠. 시제도 따져 봤을 테니까. 그래서 능동태 바꾸면 그렇죠. That man taught how to drive to me 하든지 That man taught me how to drive 하든지. 자, 그러면 how to drive 밑줄 꺼놨으니까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면 how 그렇죠. How I should drive.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만 하는지를 그 남자에게서 교육을 받았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쳐다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은 뭐겠다? 라고 했겠죠. 그렇죠. How should I drive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한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운전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물었으니까 그건. 됐습니까? Should I? 하면 묻는 느낌이 들지만 I should 하면 묻는 느낌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묻는 뜻을 담고는 있어. 그런 걸 보고는 묻는 느낌은 사라졌지만 묻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는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 줄게. 네 이름 뭐냐고 묻는 거죠. 그쵸? 근데 네 이름 뭐냐? 야, 네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난 네 이름이 뭔지 모른다? 똑같은 얘기죠, 그거. 그쵸? 그러면 What is your name? 해도 되지만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해도 되느냐면 I don't know what your name is 로 바꿔놓는단 말이야. 자,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야? is죠. 그러니까 지금 is it을 뭐 만들어 놓은 거야? it is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what is it 이었는데 I don't know what it is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전히 묻는 뜻을 갖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왜 이렇게 바꿔야만 합니까? 얘가 주절이라고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주절을 봤는데 여기 물음표를 찍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느낌은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좀 이것도 조금 뭐 관계사만큼 뭐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신경 써야 될 게 있는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내가 볼 수 있어. 내가 봤었다라는 표현이 돼야 안 돼. 내가 요리 됐었다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이 문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인데 요거 두 개는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을 지금 주어로 만들라 했냐면 whom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만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형식을 수동태로 할 때 what에 대한 대답이 수동태가 되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다 됐어 안 되는 거 없어. 그렇죠? 스파게티가 요리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전거가 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건 다 된단 말이야 다른 거는. 그런데 뭐 누가 팔렸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상해지고 식인종 만들면 안 되는 거고 나는 뭐 요리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사가 show하고 give인데 whom을 주어로 할 수가 있다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거 얘들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경우에 show나 give나 또는 뭐 tell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tell도 두 가지 버전이 되는 거였고요. 되는 거는 먼저 확인해 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여기 보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끄면 이건 미친놈이 되는 거죠. 문제 출제한 놈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이 아닌 what에 대한 대답을 밑줄 꺼놓고 수동태로 바꾸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불러와야 되겠네. He showed me wonderful magic. 그가 나에게 환상적인 마술을 보여줬죠. 그러면 내가 봤었다 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도 되지만 I saw 라고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I was showed 해도 되지만 I was shown도 됩니다. Show, showed, showed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Show, showed, shown 이 되기도 합니다. I was shown. I was shown은 내가 봤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습니까? 보여주는 행동을 당했으면 본 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제 확인했죠? 2번. 그래서 아이고 난리 났네. 막 마음이 가깝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틀린다. She was given. 누가 뭐 했다? 그렇죠. She took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What? An interesting book. 준 사람. By Ton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nner was bought for me last night by her 해도 되고요. 얘는 뭐 이걸로 가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 뭐 by her의 위치는 뭐 그렇게까지 뭐 끊어읽기 다 하면 뭐 누가 다 Dinner was bought 왜 for me 행위자 by her when last night 이렇게 되는데 뭐 by her의 위치는 그렇게 구해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돼. 여기 가거나 아니면 제일 끝에 가거나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얘가 여기 가도 되고 얘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된다는 문법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부사의 위치라는 문법이 있어. 선생님이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 했더라? When, where, how, why 라고 하는 거 많이 들었죠? 그쵸? 근데 부사들도 위치는 사실은 뭐 좀 강조하고 싶으면 좀 위치가 바뀔 수도 있지만 부사의 위치는 막 딱 지켜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야. 근데 뭐 강조하고 싶으면 좀 앞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 저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부사가 여러 개, 한 문장에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순서는 뭐다? 장방시의 순서대로 놓는다. 앞글자만 딴 거겠죠? where에 대한 대답, 장소.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시간. why에 대한 대답, 이유.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뭐 I go to school. 더를 넣어볼까? By taxi. I went 하지 뭐.
I went to the school by taxi to play with my friends. 내가 택시 타고 친구들이랑 택시 타고 아니 내가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학교에 택시 타고 갔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다이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갔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왜 갔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부사가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무슨 순서다? 장방시의 순서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to play with my friends, I went to school by taxi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장방시의 순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4번은 간단한 문제네요. 빈칸에 알맞은 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누가니? 누가 Make. Whom. What. 그렇죠. 여자아이의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셨냐. 그녀에게 인형을. 그 인형 만들어주셨냐.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노니까? 모더걸? 어, for the girl이네요. 그렇죠. No, the girl was made for the girl by her mom. 할머니가 만들어줬냐고 물었는데 누가 만들어주신 거다? 엄마가 만들어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for the girl 내가 이제 뭔 얘기할 거냐. for the girl에서 얘를 주어로 갖다 놓고 the girl was mad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알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니? whom, what, package. package는 parcel 하고 뭐 비슷한 뜻인데 뭐 택배 이런 측이죠. 소포. 오케이. 그래서 미스터 D가 너에게 그 택배를 주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네요 또. 그래서 No, the package was given to me by Mr. Jin. 그래서 미스터 D가 아니고 미스터 진이 주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쳐다보고 I was given 된다 안 된다? 된다. I was given the package by Mr. Jane이 된다. I was given 내가 받았었다. I was given the package by Mr. Jane이 된다. 여기까지 4형식이고요. 이제부터는 5형식입니다.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할 거니까 하는 김에 5형식의 능동태도 꼼꼼하게 잘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